건물에 큰 지분이 있는 아티스트는 누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실 우리보다 데뷔를 더 늦게 한 친구들도 이제 회사에서 막 직함 자리가 다 하나씩 생기더라고. 근데 아직 좀 이게 SM이 지금 잘못되고 있어. 엉망진창. 우리 큰 형님이 이런 명언들을 많이 해주는데 창민이는 윤우가 이런 얘기 해준 적 없어? 사실 뭐 그치, 매일매일이 그냥 뭐 계속 그런 거의 연속인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20주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 근데 이제 인터뷰 중에 20주년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 저희는 약간 20년 정도 된 그런 오랜 빈티지의 와인처럼 이제 숙성이 되면서 더 멋있는 그런 맛과 향을 풍기는 그런 어른이 되지 않나 얘기를 하더라고. 우와 멋있다. 와인으로 비교해. 와인 같은 숙성대. 자기 개발 이런 말이죠. 이런 거 많이 보지. 아니 그냥 경험하다가 또 가끔씩은 뭐 영화 명대사들도 나오면 이거 괜찮다. 진짜 대박이다. 난 예전에 얘기했던 것도 굉장히 진하게 남았거든.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곤충은 대충이야. 이랬을 때 그 대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진하게 들어왔었어. 그럼 그럼. 그 뭐였지? 소금. 아 소금, 황금 그리고 황금. 지금. 근데 이제 요새 또 열심히 다들 사시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요새는 현금, 입금, 지금 이런 건데. 지금 해야 돼, 지금. 지금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금은 없잖아. 윤호랑 우리 시원이가 열정파잖아. 근데 윤호는 한글로 이렇게 소금, 황금, 지금 이런단 말이야. 근데 시원이 유니세프라서 그냥 항상 영어로 해. Salt, gold, now. 시원이는 영어로 한단 말이야. 아, 그래. 진짜 동방신기가 업적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 니네가 생각했을 때 SM 지금 사옥 있잖아. 니네가 몇 층 정도까지는 니네가 올렸다고 생각? 10층이라고 생각해보자. 10층? 10층. 10층. 층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우리 팀은 지지대를 만든 팀이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 토목공사. 층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우리 팀은 지지대를 만든 팀이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 토목공사. 기초공사를 한 거네. 그러니까 지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층수를 지을 수 있잖아. 지지대를 짓고 나서 지금 창민이 어쩔 줄 몰랐는데? 나는 한 3층 정도 생각할 수 있거든. 그렇지. 그럼 윤호가 생각할 때 가장 건물에 큰 지분이 있는 아티스트는 누구라고 생각해? 그거 고르기는 되게 힘든데 근데 슈퍼주니어 또 정말 큰 한몫을 했어. 희철이가 샤시 정도 했나 그런 거? 내가 거기 샤시 정도. 맞아. 샤시 정도 했어. 아 개인적으로 희철이 개인적으로. 거기 3층에 가면 저쪽 화장실에 샤시 하나 있어. 희철이 도배. 도배가 많잖아. 거기 약간 환기구 느낌이야. 도배 정도 했어. 샤시. 그리고 우리 신동이가 이제 거기 또 식당 정도 했는데. 신동이 식당이지. 너네는 그 회사에 뭐 어떤 지분이나 이런 게 따로 있어? 우리 없지. 아 니네 예전에 뭐 이사도 하고 보아도 그렇고 니네는 뭐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이사, 됐으니까. 임원 뭐 이렇게? 회사에서 자리 하나 안 줘? 이렇게 우리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보다 데뷔를 더 늦게 한 친구들도 이제 회사에서 막 직함 자리가 다 하나씩 생기더라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20년 동안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일개 소속 가수니까. 옛날에 이사가 목표였잖아. 일개 소속 가수. 창민아 옛날에 이사가 되고 싶어 했지. 그러니까 이사가 되고 싶은 꿈까지는 없는데 남들이 되니까 어라? 뭐 나도 좀. 그치 제안한 건 할만한데 그치? 그러니까 좀 이게 SM이 지금 잘못되고 있어. 엉망진창. 이사 누가 있지? 우와. 과격한 발음. 그게 아니라 동방신기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럼 아니 좀 다른 사람은 그런 얘기 못 하지. 아니 뭐 제안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 좋지. 나는 동방신기의 위력을 해외에서 느꼈던 게 그 일본의 음악 비즈니스 때문에 일본을 간 적이 있는데. 음악 비즈니스. 비즈니스라니까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인다. 형이 무슨 음악 비즈니스? 아 왜 자꾸 뻥을 쳐? 옛날 일본에 옛날에 내가 ABEX를 들어갔었어. 밥 먹으러 갔던 건데 ABEX를 들어갔었는데 지금 현재 ABEX의 매출의 80%를 동방신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재계약을 하게 될지를 몰라서 회사가 굉장히 지금 그런 얘기를 왜 초조한 상태다? 초조한 상태라니까. 아니 근데 그 걱정은 왜 형한테 하냐고. 내가 한국에서 왔고 이제 내가 한국에서 프로듀서고 이제 하니까 왜냐면 그 회사라고 얘기를 해줬어. 와 뭐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해서 어떻게 될지 뭐 저는 잘 모르겠다고 그냥 그렇게 야, 얘기를 종료하고 내 계약의 얘기로 이어간 적이 있어. 계약 됐어? 내 계약도 안 됐어. 뭐 이렇게 조건이 막 이만해. 야,
아무튼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동방신기의 아성을 뛰어넘을 것 같은 후배가 있다면 누구야? 요즘 친구들 볼 거 아니야. 와, 아니 근데 워낙 후배들 이제 친구들이 나올 때마다 다 잘 돼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제 라이즈라는 친구들도 있고 계속 나올 때마다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진짜 좀. 라이즈를 나는 꼬꼬마라고 부르거든. 또 이름 자체가 라이즈잖아. 떠오르잖아. 그만큼 우리도 옛날에 라이징 선이라는 곡도 불렀고 그만큼 우리도 옛날에 라이징 선이라는 곡도 불렀고 나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어떤 연설이라던가 이런 걸 좀 했었나? 나 소문으로 들었는데 애들이 그렇게 연습실에 있으면 갑자기 들어와서 너 춤춰봐라 너 춤춰봐라 아 진짜? 아 이거야! 아, 이게 점점 과장이야. 내 앞에서 춤을 추지 못하면 대중 앞에서도 춤을 못 춘다. 나 옛날에 쌤이 불렀어. 나 기억나지? 윤호랑 나랑 에스파. 아, 맞아. 에스파 신인 때 가서 에스파한테 이제 조언 좀 좋은 말 좀 해 주라고. 뭐라고 그랬지 그때? 저는 여러분한테 좋은 선배가 되진 못할 거예요. 이렇게 웃는 얼굴을 뵙지 못할 거라고. 근데 만약에 제가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면 그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지. 그리고 내가 라이즈를 사실은 데뷔하기 전에 연습생 때 수업을 두 번을 해줬단 말이야. 수업에 나가주는구나. 수업 같은 경우를 이제 8마디 안에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 그냥 예 세 번이어도 좋으니까 내 귀에 꽂히게끔 해줘. 그러면 어찌 됐든 그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전달을 하면 그 사람은 당신을 기억할 거야. 수업이 재밌는 수업 같진 않다. 야, 뭔가 좀 유노야. 유쾌하게 그려주고. 근데 그 안에서 되게 많이 웃어주면서 까불면서 하지. 이렇게 막 톤으로 안 하지. 그냥 막 놀아. 아니야. 옆에 증인이 있는 거 같은데? 춤 못 출 수도 있고 노래 못 할 수도 있고 애들이 날 보고 웃어서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거든. 그냥 난 애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후배분들이 이런 인사를 하면 시원이는 방금 무대 잘 봤어요. 이제 바로 이제 얘기 나오지 이러면. 네가 말하는 친구는 국회의원이야. 네가 말하는 친구는 국회의원이야. 10년 있다가 출마할 수도 있어. 최시 의원. 내 생각에 창민이가 책을 쓰면 대박 날 것 같아. 창민이. 옆에서 들은 것들 해서. 왜냐 보통 옆에서 본 것들 이렇게 해서 책을 작성을 하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과거 영상도 많이 보게 되잖아. 데뷔 때 신인 때 과거 영상 보면 어때? 아 나는 정말 많이 봐. 근데 왜냐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 보면 확실히 오글거리는 게 많다. 그때는 막 뭔가 표현을 하기에 급급했나 봐. 막 카메라 딱 보면 탁 이렇게 보고 카메라 빨간색 보면 탁 보고 내가 뱀의 눈으로 보는 난 연예계 뱀통령이거든. 방송반 이거 뭐야? 예전에 와, 잘 놀랐어. 또 놀랐는데. 진으로 놀랐는데. 아, 너무 없었던 약속이었어. 없었던 약속이었어. 리허설 아니, 때. 전혀. 아니, 너무 팬분들이 막 신나니까 같이 이렇게 막 같이 달아올랐나 봐. 막 이렇게 막 귀엽게 막 하는데 정말 아, 저 우리 형 열심히 산다. 진짜. 정말 막 그런 생각을 해서 깜짝 놀랐어. 나는 노래하는 강호동인 줄 알았어. 약간 귀여운 큐티한 송이었긴 했는데. 갑자기 지금 옛날 엑스맨 퍼포먼스 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 끝나고 윤호하고 내가 한 시간 동안 그 얘기를 했어. 퍼포먼스에 대해서 너무 좋았고 표정을 조금 더 여유를 연기를 좀 더 해야 된다. 막 자기 미래에 댄스 가지고 얘기를 하고 윤호는 집에 가고 싶었을 텐데. 아니야, 더 얘기하고 싶었을 거? 우리 내가 그래서 거야.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피곤했을 나도 모르게 세뇌를 당했을 수도 있겠다. 맞아. 그러면은 저기 귀여운 이거 하는 것도 호동이 같고 옆에서 쳐다보는 창민이도 서장훈 같아. 보이지 않게. 오, 야, 다 있네 멤버가. 와, 좋다. 아, 그래도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지. 맞아.